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리 한번 벗어볼까요? 머리를 벗지 모자를 한번 벗어볼까요? 블랙을 했었나 보다, 그쵸? 네. 나름 오묘한데? 나름. 죄송해요. 머리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얘기해줄 수 있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아, 미용실에서 연락이 와서? 네. 헤어 모델했구나? 뒤에도. 아, 네. 원래 원하던 컬러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니요. 애쉬. 아, 그런 머리를 하고 싶었는데. 친구들이 박윤기 씨. 며칠 전에 영상 올렸는데. 네, 그거 봤거든요. 그분 머리 색깔이 더 예쁘다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염색으로 한 게 아니고 약간 매니큐어나 헤어 틴트를 사용하셨다고 하셨어요. 맞아, 그런 걸 썼을 것 같아요. 많이 잘랐어요. 블랙 때문에 안 나온다 해서 잘랐는데. 그분도 블랙이 이렇게 많이 남았을 줄 몰랐구나. 네. 원래 허리까지 왔었어서 너무 속상해. 만약에 애쉬핑크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이 부분 탈색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면은 여기서 어둡게 염색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탈색 한 김에 밝게는 하고 싶긴 한데. 탈색하게 밝게는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이제 밑에가 맞을까봐. 원하는 건 핑크 느낌? 네. 아니면 에리얼 같은 머리도 해보고 싶어요. 에리얼 같은 머리? 쨍한 빨강. 쨍한 빨강? 뭐 어쨌든 일단 밑에는 탈색을 좀 더 해야겠네요, 그러면? 끝에는 많이 어두운데? 지금 약간 쓰리톤인 것 같거든요? 위에는 탈색이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중간이 노랗게 되어 있거든요. 끝에가 되게 어두운 부분도 있어서 특히 이 갈색 안 나올 것 같으면 어두운 걸로 덮어도 상관은 없어. 옛날에 블랙을 자주 했었어요. 일단 이 끝에 부분을 탈색을 할 건데. 네. 탈색을 해보고 얼마나 빠지는지 보고 좀 결정을 해볼까 봐요. 네. 원하는 느낌으로 애쉬핑크 느낌을 내려면 탈색을 꽤 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손상도가 많겠죠? 그 손상도를 감안하고서 또 얘를 빼고 싶은지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결정할 때. 근데 상해도 이미 상해서 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랑 좀 차원이 다르긴 할 텐데. 그래요? 상하더라도 해보고 싶은 거죠? DM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네. 틀 보니까 매일매일 그 머리를 그리워하는 보셨어요? 틀이 올라오던데. 저 정말 속상했어요. 화장실 가는데 머리 보고 울었어요. 집에서? 네. 오줌 물어갔다가 머리 보고 뭐하러 가는지 얘기하는데 진짜 너무 속상했는데 전화 이복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속상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제가 평생 휴쌤한테 머리 받아보는 일이 있을까요? 뭐 있을 수 있죠? 아니에요. 없을 것 같아요. 저 탈색 3번 했어. 그러니까 여기 위에 보니까 탈색을 꽤 많이 한 것 같아. 여기 가운데 여기 보면은 거의 백분말로 빠져있던데. 맞아요. 약. 여기는 안 됐어요, 약. 여기 이런 데 꼼꼼하게 발라야 되거든요. 영상이 몇백 년 동안 있겠죠? 지우지 않는 한 있겠죠? 그때까지 유튜브가 약간 있다면? 일단 제 딸한테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미용실 아무 데서나 가서 이렇게 된다? 엄마 젊었을 때 엄마 어렸을 때 얼마나 예뻤는지 아나 하면서 사진 보여주나가 이거 영상 보여줬는데 엄마 사진이랑 다른데? 이건 어떡해? 그럼 뭐라 그럴 거야? 야 똑같다 이거 카메라라서 그런 거다. 내일 제주도 간다고 했죠? 저 헤어졌어요. 취소됐어요. 원래 남자친구랑 같이 제주도를 가려고 했는데 며칠 전에 3일 전 그 약속 잡고 다음날 바로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놀아야겠다 내려가서 놀라고요. 24일 날 친구랑 이럴 수가. 근데 여기랑 여기 톤 차이는 좀 날 수 있어요. 블랙을 했던 부분하고 안 했던 부분 좀 차이가 나요. 색을 진하게 하진 않고 색이 잘 빠져야 되는데 잘 빠지겠죠? 이건 잘 빠질 것 같은데 이 밑에 블랙했던 데가 얼마나 빠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색을 어떻게 입힐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선을 다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대구 가요, 그러면? 아니요, 내일 가요. 오늘 뭐예요, 그러면? 오늘 좀 이따 친구 만나서 방이 먹자골목에서 놀 것 같아요. 아, 잠실 친구? 네. 방이 먹자골목? 거기 뭐가 유명해요? 몰라요. 거기 그냥 거기 뭐, 번화가 아니에요? 그게 그냥 음식점이 진짜 많이 있어요. 그냥 음식점밖에 없어요. 누구랑 갔어? 엑스보이프렌드. 새로운 사랑을 먹자골목 가서 한번 만들어보는 거 어때요? 오늘 먹자골목 가가지고 다른 걸 먹어야 되나? 그러니까요. 저 지금 장난 먹자골목 이렇게
잘했어. 연륜이 묻어나. 아 진짜 쓰레기들이. 나만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구나. 바로 1초 만에 이해했잖아요 저는. 이번 컨텐츠 이거 놓다 걸리는 거 아닌가? 방이 목장목이 왜요? 밥 먹으러. 밥 먹으러 요. 밥 먹으러. 아 밥 먹으러? 네. 가까우니까요. 언니 이거 노란 거 꺼내보실래요? 노란 거? 여기 주머니에 있는 거. 이거요? 네. 그냥 선물. 계속 취해서지. 아! 뭐야 왜 꽂아? 너무 빠진 거 같아요. 갈길이 멀어요. 아까보다 좀 밝아졌죠? 네. 완전 많이 밝았어요. 탈색은 한번 했는데 이 밑에를 좀 세게 뺐고 위에는 가볍게만 뺐어요. 거의 백모 수준으로 되어 있었어가지고 여기는 한 이 정도에서 탑을 봐야 될 것 같고 끝에 보면은 되게 안 빠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를 좀 더 빼볼게요. 색이 어떻게 나오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를 살짝 봤는데 위에는 약간 보라색이 좀 많이 도는 것 같고 밑에는 약간 이 정도 이렇게 얼룩이 많은 머리는 어떻게 나올지 좀 짐작이 어렵기 때문에 테스트 봐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탈색 모들은 보라색으로 노란기를 좀 중화를 하는데 지금은 보라색이 다른 모발보다 좀 더 많이 도는 느낌이어서 보라색이 좀 덜한 핑크를 쓰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탈색 더해서 머릿결 관리 진짜 잘해줘야 돼요. 헤어팩 같은 거는 미용실에서 해야 되나요? 탈색 했을 때는 미용실에서 하는 트리트먼트 있잖아요. 그러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다 빠져나. 그래서 약간 코팅하듯이 하는 트리트먼트 있거든요. 케어. 그런 거를 하던지 아니면은 집에서 매일매일 쓰는 거를 좋은 걸 쓰던지. 제가 오늘 갈 때 탈색 모 전용 트리트먼트 있거든요. 그거 챙겨줄게. 감사합니다. 저 벌써 예뻐요. 저 이렇게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엥? 아, 감사합니다! 안내해드릴까요? 지금 하시게? 한 15분 볼까? 네. 끝에 핑크 좀 약한 부분에 핑크 샴푸 써서 색 좀 보충할게요. 네. 들었어? 네. 좀 든 거 같지? 진짜 확실히 비슷해졌어요. 오케이. 좋죠? 네. 진짜 부드러운데? 짜잔. 와 진짜 너무 예뻐요. 미쳤다. 저 머리 망한 게 행운이었던 거 같아요. 머리색 괜찮다니 다행이군. 아 너무 예뻐요. 미쳤다 진짜로. 머리가 많이 상해서 뭔가 탈색 전용 트리트먼트인데 그렇사냐.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천사세요. 진짜. 괜찮아요? 머리색? 네. 진짜 너무 오래했는데 지금 너무 행복해요. 진짜로. 탈색하면 색이 빨리 빠지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샴푸실에 썼던 샴푸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챙겨줄게요. 집에 가서 색 빠질 때 쓰면 되는데 좀 걱정되는 거는 여기는 투명하고 여기는 약간 갈색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똑같이 샴푸 쓰면은 여기 위에가 더 색이 선명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쓸 때 전체적으로 한번 쓰고 한 건데 만약에 끝에가 없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끝에만 한 번 더. 네. 위아래 똑같이 쓰면 톤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미쳤다. 아 진짜 예쁘죠? 완전 여자 머리빨. 그랬어요. 인사만 하죠. 감사합니다. 안녕. 아 이거 이것도 감사합니다. 망하길 잘했다.